시청에 앞서 본 영상에 나오는 특정과의 과점과 영상에서의 사발식은 연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영상은 사발식의 강요와 압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기존의 사발식 분위기와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총 술 먹고 실수하면 어쩌지? 아 어쩌지? 그거 내가 어 만만해! 야! 아 잡아버릴 거야! 아 아니 안돼 안돼 안돼. 상윤아. 어. 야, 너 근데 개총 갈 거냐? 어, 가야지 왜. 너 갈 거야? 아니, 나도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으니까 가고 싶긴 한데 또 술 먹고 저번처럼 그럴까 봐. 괜찮아, 괜찮아. 요즘 막 선배들이 먹이지도 않고 그냥 너가 도전하는데 그냥 놀다 오자. 어, 알았어. 여보세요, 상윤아? 어, 성규야, 개총 안 와? 아, 개총? 어, 오늘이잖아. 온다 하지 않았냐? 너 지금 어디야? 아, 가긴 가야지. 빨리 와, 친구랑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그럼 이따 경상관에서 봐. 어, 이따 봐. 성규야! 어, 상윤아. 근데 누구? 아, 맞다. 너네 둘이 초면이랬지. 어, 내가 그때 말했던 친구 있잖아. 선민이라고 나랑 같이 아, 수업 많이 선민이야? 겹치는 애. 아... 내가 너한테 소개시켜주겠다고 말했던 애. 어, 오늘 셋이서 같이 놀면 되겠네. 아, 그럼 되겠다. 일단 얼른 가자. 그러자. 뭐냐? 빨리 사발식 진행해. 사발식 가서 앉아. 그게 뭐지? 여자애는 앞에 앉고 너네 뒤에 순서대로 앉아. 집중. 그 세터 때 온 친구들은 아마 다 알 것 같은데 어, 뭐야? 그 여기 지금. 뭐 안 해본 친구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잠깐 설명할게. 그 사발식은 고려대 전통으로 다들 한 번씩 해보는 거야. 어, 막걸리를 지금 이 앞에 사발들 보이지? 이거 사발들로 마셔갖고 일제의 잔해를 토해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뭐 토할 것 같으면 선배들한테 말하고 화장실 가면 돼. 알겠지? 야, 뭐 못할 수는 무리하지만 빠지고 너 어? 저거 다 마실 수 있어. 내일 사발식 등할 때 미쳤어. 막걸리가 불러준 거 알지? 너 마신 데잖아. 센터 때 안 온 애들은 애들 부르는 거 보고 알아서 따라 불러. 그거 뭐 오늘 사람 몇 명 안 왔으니까 두 명씩 진행하는 걸로 할게. 앞에 여자 두 명 나와. 야, 쟤네 진짜 학군가 봐. 아, 진짜 갑자기 할지 고민되네. 어떻게 해서.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선민아 몸이 많이 안 좋아? 근데 많이 안 좋은 거면 지금 하는 게 나아. 너 여기서 찍히면 뭐야, 이따가 술자리에서 거잖아. 너만 먹이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나아서 그래. 너 걱정돼서 그래, 걱정돼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많이 아파? 응. 하는 게 나아, 근데. 다음. 너 친구 결국 하는데? 제가 할 리가 없는데? 아니 아까 막 선배가 하라고. 자자 이제 쟤네 끝나면은 너네 차례인데 안 할 사람 없지? 야 여자도 다 하는데 남자 해야지, 그지? 야 어디 가면 이런 것도 못해. 친해져야지. 어? 빼지 말자. 별거 아니다. 다녀올게. 일제의 잔해를 뱉어낸다던 고려대학교의 전통문화 사발식. 과연 이 의미대로 사발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요와 압박으로 변질되어 신입생들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진 않으신지요? 변질된 사발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선 문제의 인식과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대학문화 형성에 함께합니다. KDBS. 네가 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 같잖아. 아, 잘한 거 같아.